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볼륨 DJ의 이 푹신푹신한 의자를 저에게 넘겨주신 분이죠. 오늘 저녁 6시에 새 앨범을 공개한 우리 헤이디 헤이즈 언니! 제가 청초한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헤이디 언니 잘 지내셨나요? 그럼 잘 지냈지. 별디도 보라트도 그리고 우리 요르레이들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제가 왔어요. 헤이디 헤이즈가 왔어요. 청초한 만남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볼륨이 또 가장 사랑하는 헤이즈 언니 어서 오세요.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친정 볼륨에 왔습니다. 별디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와, 아, 딱 이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보통 본인 스타일대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는데 딱 언니 카메라 찾아서 아,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진짜 편하군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 자리는 처음 이렇게 제대로 앉아보니까 정식으로. 아 그래요? 참 남다르네요. 언니 그동안 컴백하셨을 때 그 자리 안 앉으시고 계속 여기 앉으셨던 거죠? 그래도. 그쵸. 근데 볼륨하면서 낸 거라고는 빙글빙글 한 곡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기 앉을 정도로. 아 네. 싱글이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군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이에요. 양 싶었어. 저도요. 양두영님께서 친정에 돌아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헤이디님? 두영님 오랜만이고요. 다 기억하셔. 고요. 아니 근데 두영님은 또 여전히 또 이렇게 볼륨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름을 또 제가 보고 있고 친정에 오니까 너무 좋죠. 우리 감독님들, 우리 PD님, 우리 작가 언니들 다 그대로 있고 우리 요르레이들도 또 오픈 스튜디오 오늘 와주시고 우리 또 청아도 있고 카메라 감독님 계시고 난리 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또 송명근님께서 포비 언니 왔는가? 게스트석과 DJ석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우리 또 명태 연근 조림님인데 연근님이 저 그냥 뭐랄까 아 모르겠어요 지금 느낌 되게 이상하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오 그래요? 네. 아 저 이끌어주셔야죠. 저 이끌어주세요. 아유, 작가님 니 우노 뭐예요 이 사투리? 안 울어요. 여기 세경님께서 헤이디 보러 오픈 스튜디오에 몇 달 만에 왔어요. 요즘 현생이 바빠서 오랜만에 다혜 누나 보는데 올 상반기에 항상 왔던 여기에서 헤이디 다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은 앨범 고마워요. 아 감사해요. 지금 조금 긴장하셨나요? 엄청 긴장했죠. 저는 항상 긴장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 아니 우리 또 배세경 씨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자주 정말 맨날 보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못 본 거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은혜님께서 헤이디 퇴근길에 남친과 통화하다가 헤이디 볼륨 들으러 가야 한다고 통화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저 잘한 거죠? 그럼요. 뭐 잘 하신 거죠. 또 남자친구분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치 그치. 그럼요. 또 언제 또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매일매일 이랬었는데 오랜만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지. 또 진짜 이렇게 풀 앨범으로 돌아오신 건 진짜 오랜만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만이죠? 거의 이제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몇 개월? 아니 여기 미니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정규입니다. 요거는 정말 고마워요. 네. 그렇게 많이 네. 얘기하고 다녀주세요. 네, 아, 진짜 정규예요. 왜냐면 다른 이제 앨범들 이렇게 보면은 정규라고 나왔는데 8곡이 실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종종 있어요. 근데 언니는 미니라고 해놓고서는 8곡이니까 헤이즈 언니의 정규란. 정규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발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긴 해요. 아, 또 여기 마늘송님께서 헤이디 우리 안 보고 싶었어요. 10월, 11월, 12월 저녁 8시마다 뭐 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말해 뭐해요. 그냥 해가 질 때면 항상 생각이 났고 9월, 10월, 11월 그냥 12월 여기 오늘 앨범 나오고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까지 늘 그 준비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 소리 들려드리죠. 그 저녁에 이동할 때는 항상 차에서 또 볼륨 듣기도 했고 또 작업실에서 좀 환기할 때 또 콩으로 접속해가지고 또 별디
더디 더디. 듣고. 아 더디예요. 아 더디. 더디가 됐어. 네 더듬거려가지고 제가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문자도 막 주셨어요. 막 조언도 해주시고 잘 듣고 있다고. 조언이 아니고. 아니요 조언이지 그게 뭐야.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재용님께서 헤이디 잘 지냈어요? 밤비 밤송이도 잘 있어요? 네. 부를레이 오를레이 말없는 매니저님 다들 잘 지내시죠? 타바타 또 계속 하세요? 아 우선 저 열심히 뭐 잘 지내기 위해 항상 노력했고 매일매일 그리고 밤비 밤송이 너무 잘 있고 건강하고 귀엽게 잘 컸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에이, 너무 사랑스럽고 부를레이가 이제 청취자분들 요를레이였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부를레이였어요. 아비부. 아~ 부를레이 잘 지내고 오빠야 오를레이 잘 지내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 없는 매니저님 여전히 말 없으시고. 아 지금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강현석 매니저님. 오. 그리고 타바타는 사실 한 지 좀 됐고 요즘에 신진이 언니 아세요? 신진이 언니 거 보고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있어요. 팔뚝 운동이랑 부분 부분. 어, 어, 아, 아, 알아요. 뭔지 아시죠?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너튜버분. 너튜브. 네네네. 네. 어, 알아요. 그러고 어, 있습니다. 알기 쉽지 않은데 내가. 진짜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명하세요. 네. 또 영원한 요를레이님께서 헤이디 별디 방송 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볼륨온 기념으로 별디와 라브라브 합창해 주세요. 듣고 있나 윤지성? 너도 결국. 언니 저도 결국. 잘 보고 있고 듣고 네. 있어. 갑시다 시원하게. 네. 자 하나 둘 셋. 라브라브. 어쩌다가. 지성이가 진짜 네. 큰일 했네요. 아야. 능력이에요. 그렇게 네. 물을 들이는 거. 그니까요. 근데 항마력도 좀 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 언니 살짝 내려갔었다. 항마력이 다시. 오늘 살짝 다시 올라오네요. 네. 좋아요. 자, 또 여기 라브라브 기운을 받아서 바로 새 앨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죠. 헤이즈 8번째 미니 앨범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정말 이번에는 유독 애틋해요. 너무 애틋하고 제가 저 스스로도 저를 많이 괴롭혔지만 한곡 작업하면서 근데 그만큼 그 곡들도 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너무 헤집고 다녀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후련하고 고맙고 그런 앨범입니다. 아 제가 딱 언니랑 이제 볼륨 하는 동안이었나? 좀 직전쯤에 언니랑 만나려고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언니가 앨범 준비 한참 맞아. 이제 고심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약속 날짜를 미루자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못 만났었었는데. 맞아 그때 청아가 또 배려심이 깊은 게 아유 아니요 아니요. 언니, 아 그러면 앨범 다 하고 만나요. 앨범 다 하고. 때 만나요. 네. 언니 패턴이 약간 그래요. 앨범 준비하고 앨범 끝날 때까지는 절대 맞아요. 이제 진짜 약간 언니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세상 속에 고립되어 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어머나 진짜. 어머나. 제가 티저부터 쫙 봤는데 티저부터 난리가 났다고 우리 매니저님도 너무 기다렸어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이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세요. 우리, 아 진짜요? 네, 언니는 진짜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니저님 그렇게 반응 잘 안 하시는데 난리 났는데 난리 났어요. 막 어머나, 이러면서 어머나 막. 매니저님 그 단톡방에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미 뿌려졌을 겁니다. 다행이다. 네, 자 이름이 Last Winter이에요. 맞습니다. 여덟 번째 앨범이니까 여덟 글자로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 본다면? 잠깐만요. 다시 안 올 지금 겨울. 오 소름 돋았어. 왜? 그냥 다 소름 돋지 않아요? 어떻게 청아가 이렇게 잘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아 언니가 잘하시는 거죠. 아 이거는.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 언니 강아지 이름 밤비 들었을 때도 소름 돋았었거든요. 아. 밤에 비를 좋아해서 밤비잖아요. 맞아요. 우리 밤비는 그냥 밤비예요. 아니, 뭔가 시적인 표현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순정이 최고입니다. 자, 8곡이 담긴 앨범인데요. 1번부터 8트랙까지 어떤 흐름을 가진 앨범인가요? 그냥 저라는 한 사람의 어떤 이렇게 쭉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저의 지금의 가을
제가 느끼는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이 온전히 담겨 있고 대부분의 이제 또 이별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요럴레이드를 위한 곡도 있고.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네. 타이틀곡 이번 트랙에 실린 입술이라는 곡입니다. 10cm와 함께한 이 곡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입술이라는 곡은 이제 사람이 하나의 입술로 되게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개의 입술들 중에서 항상 나에게 늘 사랑한다. 늘 고마워, 영원히 함께 할게 이런 고운 말들만 해주는 예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별의 말을 담아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에게 미안해하는 그 뒤늦은 후회와 그런 감정들을 좀 담은 곡이고 이제 1절과 2절이 저 헤이즈, 권정열 선배님 이렇게 나뉘어 부르면서 남자와 여자의 입장을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쩜 이렇게 설명도 막힘없이. 아, 진짜 볼륨에서 1년 하고 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1년 하면 늘겠죠? 당연하죠. 지금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유정떡님께서 정열님이 예전에 볼륨 나오셨을 때 헤이디가 나한테 노래를 줬다가 다시 뺏어갔다라고 하셨던 곡이 입술 맞죠? 맞아요. 오늘 노래 공개됐는데 정열님한테 연락 오셨나요? 아, 그 곡이 맞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이 볼륨의 그 앨범 어쨌든 과정이 네. 순간순간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덕분에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하면서 근데 답장을 못 읽고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답장이 왔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삥! 저희도 감사합니다. 10cm에게 갔다가 헤이즈 언니가 다시 이제 입술을 부르시게 되셨는데 수정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수정된 부분이 이제 후렴의 가사 좀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싸이 대표님께서 아, 여기가 조금 더 너의 이 쓸쓸한 감성 그리고 이 입술이라는 키워드랑 좀 어울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 좀 그 차가운 너의 그 입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말하는 듯해 뭐 이런 데 좀 수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2절 키가 좀 바뀌었죠.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바뀐 게 조금씩밖에 없다. 맞아요. 심지어 녹음도 다시 아무리 해도 그때 그 감성이 안 나와서 제가 가이드 했던 그 데모 버전으로 나왔어요. 세상에. 와, 타이틀로 데모 버전을 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않은데 용기가 엄청 용기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가이드로 낼 수밖에 없는 음원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별에는 밤님께서 언니 성냥이 타들어가는 티저 공개됐었잖아요. 그 성냥은 어떤 영감을 줬나요? 입술과도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앨범에도 성냥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보여드려도 되나? 아, 보여드려도 되죠. 여기 오픈을 하면 성냥이 있어요. 보이시죠? 맞아요. 성냥 한번 구경해보세요, 여러분. 실물로. 너무 예뻐요. 이거 어떻게 절대 못 태우지, 이거는. 그래, 태우지 말고. 이거는 간직하지, 완전히. 나중에 진짜 불이 안 들어올 때 한번 써주십시오. 네, 어떤 영감을 줬나요?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타이틀곡 듣고 와야 될 타이밍이고. 죄송해요. 아, 대답해야 되나요? 아, 편하게 해볼게요. 전 이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혼자 쫓기고. 저도 여전히 강박을, 그 버릇 안 나오네요. 네, 강박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저희 그 A&R 팀에서 처음에 제 노래들을 쭉 들으시고 이 성량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그 얘기하고 있던 거 맞죠? 네. 그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불타오르게 하는 것도 어떤 사랑을 입술이고 그 불을 또 꺼뜨리는 것도 사실 입술이잖아요. 네. 말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헤이즈의 입술 들어볼게요. 감성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내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뱉고 번복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실래요? 아, 찔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겠어요. 자,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됐어요. 헤이즈의 여덟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고요. 10cm와 함께 불렀습니다. 입술.
헤이즈의 입술 듣고 왔습니다. 서희님께서 헤이디 목소리 녹아요 녹아. 고마워요 서희님 잘 지내셨죠? 박혜진님께서 헤이즈가 헤이즈한 노래다. 이 목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감사해요 혜진님.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나 왜 이렇게 변했지? 나 이런 적 없었는데. 너무 소중한가 봐 이번. 아 엄청 소중하죠. 또 K1240님께서 어우 이 음색을 어떻게 하죠? 제 귀가 감당을 못하겠네요. 감사드리고 1240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시면 그 주변의 친구분들이랑 그 나눠서 같이 감당하는 걸로 감당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내일부터 바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아 오늘부터 해야죠. 아, 오늘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 0240님께서 우리 다혜 천재만재 좋은 곡 세상에 내느라 고생했디 항상 응원 중이라고 또 작가님께서 제 또 찐친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구나. 볼륨 할 때도 많이 응원해줬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줬네요. 고맙습니다. 민주야 고맙다잉. 저도 아 그분이시군요. 민주 안녕하세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청하도 아는 민주. 안녕하세요. 네, 또 여기 청룡가자 장다혜님께서 근데 장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신 거겠죠? 아니려나? 나 장다혜인데. 아 야 이청아. 괜찮아. 성 부를 일이 없잖아. 괜찮아. 미안해요, 언니. 괜찮아. 언니 뮤비에서 연기 좀 하던데요. 어떤 연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욱님 연기 지도도 해주셨나요? 그리고 진욱님 실물이 더 잘생겼죠? 진욱님은 입술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나요? 아, 사실 뭐 저는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에 맞는 무표정, 슬픈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여서 괜찮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냥 이진욱 배우님을 모셔놓고 괜히 또 시간 끌까봐 실수할까봐 좀 긴장된 거? 그런 게 좀 컸고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짧은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계속 흘리셨어요. 노래에 몰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 눈만 봐도 계속 눈물이 나고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잘 이끌어주셨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는 앨범 수록곡들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번 트랙에 실린 어쩌면 해피엔딩 들어볼게요. 헤이즈의 어쩌면 해피엔딩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슬퍼도 너와 이별하고 다시는 누구를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이 힘들어도 그냥 드라마처럼 뭔가 영화처럼 주인공이 해피엔딩을 겪기 전에 좀 울고 힘든 것처럼 나 지금 그럴 타이밍인가 보다. 내가 지금 잠깐 울 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어쩌면 다 해피엔딩일 거라고. 네. 아, 1번 트랙으로 딱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앨범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곡이기도 하고 뭔가 제목부터 좀 마지막에 있어야 될 곡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좀 이렇게 과정이 슬퍼 보여도 이게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보면 좀 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앨범 전체적으로 듣기 전에 이 앨범의 결말은 어쩌면 해피엔딩일지도 모릅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아놓고 싶어서 1번 트랙으로 했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걸 조금 먼저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네. 마음 편히 들으세요. 돈벌지마님께서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이 가사가 좋아요. 아물어가는 상처는 아픔보다는 가려움. 웃게 될까 울었던 만큼 웃게 될까 좋았던 만큼. 천재이시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어떤 가사가 가장 좋으신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참 잘 썼다고 생각하네요. 네, 좋아하겠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픔보다는 가려움. 너무 공감 가요. 감사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3번 트랙에 실린 곡 가을부터 겨울까지 들어볼게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니 계절 중에 가을처럼 짧
바빴고 쓸쓸했고 겨울처럼 너무 추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네, 이번 앨범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곡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완성됐나요? 이 곡은 작년 여름에 와! 완성이 되었던 곡이고 정말 그 첫째죠. 내 첫째예요. 첫째 자식인데 되게 애틋하죠. 자, 종이 울렸습니다. 나머지 토크는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다. 안녕. 감사합니다. 청하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새 앨범을 공개하자마자 청초한 만남에 오신 볼륨 12대 DJ 누구시죠? 저예요. 제가 왔어요. 척척척척.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헤이즈가 신곡 입술과 함께 왔어요. 사랑해요. 와, 네. 아까 이제 계속 3부 때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제 못다한 네.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곡을 첫 번째로 탄생한 곡이라고 해주셨고 첫 번째 맞습니다. 얘기라고 해주셨어요. 네. 자, 노래 제목이 Last Winter인데 또 이번 앨범의 또 다른 타이틀곡이라도 생각해도 되나요? 영어 제목이 Last Winter잖아요. 맞아요. 사실 앨범 제목이랑 타이틀곡 제목을 통일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수록곡에 이렇게 준 이유는 너무 애틋하고 고맙고 이제 동생들은 어쨌든 얘 덕분에 가닥도 잡고 그쵸. 지금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둘째부터 네. 여덟째까지는. 그쵸. 그래서 이 타이틀을 너에게 주고 싶었어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너에게. 제가 너무 아끼는 곡입니다. 그치만 썸머에 탄생했다는. 맞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혼자 가을과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여덟 번째 미니 앨범에 담긴 수록곡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빅나티와 함께한 곡입니다. 이게 여덟? 잊혀지는 사랑인가요? 입니다. 제 최애곡이에요. 어머, 너무 고마워요. 제 앨범 딱 들었을 때, 당연히 입술도 너무 좋은데, 고마워요. 입술 이제 타이틀곡 제외하고 이제 좋아하는 수록곡들을 막 골라보잖아요. 그랬을 때 제 최애곡이었어요. 이 곡이 진짜 회사 내부에서도, A&R 팀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많은 표를 얻었던 곡인데, 뭐, 이 곡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제가 쓴 곡이 아니라 파테코 씨, 프로듀서 네. 파테코 씨랑 키드와인 씨가 이제 곡을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가이드를 보내준 거예요. 너무 좋고 이 앨범의 주제와 메시지도 분위기도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이제 했다가 제가 다 녹음을 했는데 이제 빅나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듣다가 그래서 제 부분을 2절에 덜어내고 네. 빅나티 씨를 피처링으로 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빅나티 랩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근데 언니의 그 가성 여리여리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말요? 고마워요. 나 이 웃음소리 너무 그리웠어. 네, 아 진짜 여기 또 해심나티님께서 저 심나티의 곡들 다 좋아하는데요. 이번 헤이즈 앨범에 10cm, 빅나티 아, 두 이름이 다 있네요. 이제 다음에는 해심나티 세 분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무조건 20주 연속 1위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겠네요. 진짜 해심나티. 해심나티. 이름도 좀 임팩트 있는 게. 그니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함께 한다면 어떤 곡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빅나티가 쓴 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빅나티가 쓴 곡으로 10cm 선배님이 불렀을 때도 너무 잘 어울렸고 저랑도 지금 빅나티랑 두 번째 같이 작업한 건데 잘 맞는 것 같고 빅나티가 써주면은 좋지 않을까? 나티님 듣고 계셔주시면은 써주세요. 고마워. 해심나티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계속해서 5번 트랙에 실린 나와 춤을 들어볼게요.
산과 함께한 나와 춤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이 음악이 끝나면 우리 진짜 이제 영영 끝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만 서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자 이런 곡이고요. 우리 또 볼륨 인연 구름씨와 볼륨 제가 할 때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구름씨와 같이 작업하게 된 곡이고 제가 너무너무 이 눈여겨보고 있던 아티스트 찬님이 피처링을 해주시면서 곡의 완성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만족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또 여기 금지님께서 볼륨에 구름님이 나오셨었는데 그 인연으로 진짜 작업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작업 스타일은 잘 맞았나요?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줘요. 작업 스타일이 진짜 잘 맞고 그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이제 질문에 뭔가 연락이 잘 안 되신다던데 그 본인도 인정을 했어. 근데 일할 때도 그렇나요? 일할 때는 안 그렇대.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연락 잘 되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해주셔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 감성도 너무 잘 맞고. 맞아요. 저도 구름님이랑 작업을 네, 한 두세 곡 정도 했었는데. 맞아. 너무 좋았죠.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 과정도 함께 했나요? 네, 그 만들어주신 곡을 저는 받아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걸 이제 작업을 이제 또 해주시고 후반 작업을 또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되게 명확하시고. 맞아. 빠르시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마워요, 구름. 네, 춤신춤왕님께서 나와 춤을 들으면 슬프고 처량하게 춤을 추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춤일까요? 딱 정해주세요. 그 춤을 추면서 이 노래 들을게요. 아까 이렇게 흔드셨는데 그 맞을까요? 그거 이제 볼륨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보여드린 거고. 네. 사실 이 노래는 진짜 춤을 춰야 되는 노래였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춤을 안 춰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춤이고 우리 춤이나 추자 하지만 차마 춤출 수 없는 상태. 춤춰야 되는 노래면 제가 안 했겠죠? 조심스러웠겠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춤추는데 나는 마치 굳어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람의 영상 찍을 때도 하이라이트 메들리 원래는 나만 가만히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춤추고 있는 그 연출이 있었는데 안 했죠. 나만 그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바로 맞습니다. 그 고급 침대. 고급 침대. 뭔지 막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 침대 위에서. 청아 씨가 아주 좋네요. 공감력이 좋네요. 맞아요. 자, 이번 노래는 한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 건데요. 자, 너무너무 반가운 곡입니다. 7번 트랙에 실린 접속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제가 우리 볼륨 가족들 식구들 그리고 볼륨을 들어주셨던 청취자 요를레이 분들 생각하면서 이제 쓴 곡이고요. 앞에 괄호 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콩 접속.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경아님께서 영어 제목이 FM 89.1인 접속. 이 노래 가사 쓸 때 어떤 장면들을 주로 눈앞에서 떠올리셨는지 언니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 소절은 어디인가요? 제일 많이 떠올린 장면은 제가 항상 하늘을 볼 때마다 요를레이드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아 씨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날씨가 어땠고 오늘 하늘이 어땠고 뭐 이제 뭐 낙엽이 젖고 이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쵸. 습관처럼 오늘 이렇게 색깔이 이렇네. 근데 오늘 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볼 때마다 떠올렸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사에 담았고 그리고 장면들 그냥 우리 맨날 대화하고 웃었던 그런 장면들도 이 절에 담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소절 네가 없던 날의 시간들을 얘기해 줄게. 다음에 만나면. 그래서 그 가사를 쓸 땐 사실 오늘을 상상했었는데 진짜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들 없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약간 지금 언니 우시는 거 아니죠? 약간 올라왔죠? 너무 좀 네. 그러네. 이거 쓰면서 사실 좀 많이 눈물이 났죠. 막 언니들한테도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보였어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눈물이 살짝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보였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곡이 탄생할 수 있게 저의 영감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를레이드. 자, 그럼 바로 이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과 요를레이드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접속.
헤이지의 접속 듣고 왔습니다. 정아 씨, 이 곡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언니의 감정과 유를레이 님들의 역사를 살짝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 있었고, 진짜 언니가 눈물 자꾸 차오르셔가지고 저도 자꾸 차오르려 그러잖아요. 고맙다, 정아야. 같이 울어줘서. 외롭지 않구나. 저 옆에서 울면 같이 우는 편이어가지고. 아, 귀여워.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 전영회 님께서, 우와, 유유, 감동이야.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영혜씨, 당연하죠. 맨날 접속해가지고 콩에 댓글 막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니까 같은 항상 시간에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지은님께서 이 노래를 콩으로 들으니 찡! 그러니까요. 콩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와가지고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감동입니다. 숭이 왔다님께서, 우리만 헤이디가 그리웠던 게 아니었어. 헤이디도 우리가 보고 싶었구나! 아, 아니지, 숭이, 아니지. 너무 보고 싶었지. 카리나님께서, 헤이디와 접속한 시간 너무 소중하고 잊히지 못할 사랑이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헤이지가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위키. 헤이즈의 위키에 추가될 만한 내용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많은 성대모사와 자체 효과음으로 소리 능력자였던 헤이디, 아직까지도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소리는? 폭죽 소리, 그리고 뭐 파도 소리, 차승원 성대모사 하나 추가됐고 등등. 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반짝이 시트지도 사고 스티커도 사고 부직포 화분과 엘사 옷도 사는 헤이즈. 최근에 받은 택배는? 츄르 그리고 고양이 우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헤이즈. 와, 콘서트에 오면 헤이즈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요를레이들에게 하나만 알려준다면? 사실 요를레이들에게는 본업하는 제 모습이 되게 어색할 거거든요. 콘서트 오시면 제가 맨날 이상한 소리 내고 웃기고 했지만 본업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꽤나 반전일걸요? 나도 가고 싶다.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야, 오지 마. 왜요? 나 자신 없어. 왜요? 아니, 아직 지인들 아무도 초대를 안 했어요. 아니, 작년에 너무 아쉬웠던 게 첫 콘서트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아쉽게도 가지를 못했었어요. 아, 다음에 와주세요. 이번에도 시간 되면 와주세요. 진짜 가고 싶어요. 네. 여기, 근데 첫 번째 질문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수님께서 폭죽 소리 들려줘요 라고. 오케이. 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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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맨날 했어. 아, 진짜요? 어, 저 언니 진짜 언니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레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세요. 네. 낮에 개그랑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진짜 저 노트 챙겨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재웅님께서 스피웅 해주세요. 아, 이거는 지금 아직도 잘 못하는데 매미 소리 스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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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웅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재웅님.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와. 그죠? 약간 잘한다. 이런 느낌이 더 가깝죠. 매미 너 줄게. 아. 아싸! 어, 나 이상하게 매미 이런 것만 생기고. 대신 이제 저 시키지 마세요. 별디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김창원님께서 쌈디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아, 창원님 그만했어. 아, 진짜 언제까지 쌈디님 성대모사 시킬 겁니까? 우와, 아, 역시 또 부산 분이시라서. 맞아요. 이예유님께서 차승원이요? 들려주세요. 아, 잠깐만요. 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언니, 괜찮으시죠? 아, 아까 차에서 할 때 괜찮을까요? 예윤이 사랑한다. 죄송해요. 이건 다음에. 아, 작가님께서 다음 질문 갈게요. 라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받은 택배는 고양이 우유랑 츄르라고. 맞아요. 아, 그쵸. 최근에 일단 제 거 뭐 산 게 진짜 없고 우선 뭐 쇼핑이고 뭐 필요한 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오빠가 채워줬었고 어. 고양이 우유는 얼마 전에 다섯 개 사놓은 거 다 먹어가지고 또 다섯 개 시켰어요. 저도 최근에 패드를 샀거든요. 아, 공감하시죠?
패드 좀 두둑히 있어야 든든하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미담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집안의 물건들 해서 생각난 건데, 언니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이만큼 챙겨주세요. 무거울 정도로. 아니, 그래서 제 집에 뭐 제 집에 있는 디퓨저 한 10개 가까이가 언니가 주신 거예요. 아니, 집에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갑자기 언니 되게 디퓨저가 많네요. 향수도 많고. 와, 되게 그래서 향기롭구나. 그냥 이런 그냥 캐주얼 토크를 하고 있었는데 청아야 줄까? 이러면서 갑자기 가져와서 이것 그냥 다 네 가져라 이러면서 그냥 다 챙겨주시는 다 거예요. 다 주고 싶었던 거지 청아한테. 그래서 진짜 무겁게 제가 항상 두 손 가득 그랬구나. 갔던, 아직까지 네. 그 향이 남아있구나. 있죠. 다행이에요. 네,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찍어놨어요, 제가. 고마워. 나중에 다 쓰면 이제 리필해가지고 용액 통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니까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콘서트에 오면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다. 에서 프로페셔널한 본업 가수의 모습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진지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제가 또 제일 열심히 하는 무언가이니까 아무래도 또 본업하는 모습 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유, 사랑하죠. 좋아해주세요. 두 배로 사랑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여기 MG 쉐데님께서 스윗한 말 많이 해주시는 브룰레이님께서 이번 노래 앨범 듣고 어떤 이야기 해주셨나요? 아직까지 아버지랑 이 앨범 전체 들은 이후에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냥 너가 이렇게 진심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거다. 앨범 사랑 많이 받을 거다. 네,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여기 또 콩다이님께서 마지막 트랙에 있는 연주곡 자랑도 해주세요. 그 연주곡에 딱 한 줄의 가사를 붙인다면 어떤 가사를 붙이고 싶으세요? 저 이 얘기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연주가. 감사해요. 이 연주곡은 사실 바이빈이라는 프로듀서가 다 한 거고, 또 우리 기타 쳐준 영훈씨가 기타를 또 너무 잘 쳤고, 그냥 저는 이거였어요. 이 앨범의 스토리들이 그냥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제 음악들을 다 보내줬어요, 이 바이빈 씨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어쩌면 해피엔딩일지도 모르게끔 만들어줘 이렇게 오픈 했거든요. 엔딩. 맞아요, 저런. 오픈 엔딩으로. 멋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 보내드립니다.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못 보내드리고 클로징까지 함께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벌써 함께 이야기 나눈 지 한 시간 정도 됐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그리웠었는데 또 이 그리움을 좀 채워가지고 한동안 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득님께서 나이스, 우리 헤이디 클로징까지 함께한다. 나이스, 병득씨 가자. 오류꼬링님께서 이렇게 된 김에 오늘 클로징 멘트는 헤이디 때 멘트로 하시죠. 여러분 사랑,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청아씨가 또 권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마워요. 아, 또 이예나님께서 헤이디 또 볼륨 나올 거죠? 당연하죠. 불러주시면 전 언제든 옵니다. 네. 또 이은혜님께서 헤이디 연말 단톡방 인사는 헤이디 앨범과 함께 보내려고요. 라스트 윈터 대박나죠? 제가 바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님. 네. 좋아요. 자, 내일은 연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볼륨의 뽀송이. 죄송해.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헤이즈 찬 나와 춤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창아였습니다. 보라트. 요를레이. 사랑합니다.